초토화를 시켜놨구만 진짜. 콕콕 이리 와. 말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 이리 오세요. 뽀뽀뽀 이리 와봐. 나도 너한테 지쳤어 진짜. 말도 안 듣고 도대체가 어? 이게 어떻게 이걸 도대체가 다 망가뜨려 놓고 진짜. 제발 어디 좀 보내라고. 아니 이때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어떡해. 이제 좀 이제. 제가 걔가 싫어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저 친구들 얼마나 예뻐한지 몰라요. 그 전에 솔직히 행하고 행복이가 좀 어렸을 때는 말썽을 핀 건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순간도 정말 짧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저 강아지 새끼들은 통제도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지금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 나만 계속 그냥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좋아하는 꽃들은 다 밟혀가면서 지금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애들도 산책도 시켜보고 퇴근하고 와서도 조금 힘도 빼보고 하는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힘도 안 빠지고 애들이. 뭐냐 지금 이게? 아 뭐냐고? 아 뭐냐고? 얼른 내려와.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자꾸 말은 하는데 제가 행아를 엄마를 키워봤지만은 엄마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놈들을 저 상태로 제가 나아질 것 같진 않은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망가뜨리면 어머님이 또 예쁘게 다 단장해 주시고 장난감을 어머니께서 무한대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손으로 보고 화단을 다가가던 거를 네. 이제는 화단 쪽에 가면 후각을 쓰게 만들 거예요. 그전에는 화단에 들어간 목적이 가서 뜯어야지 잡아당겨야지였으면 지금은 간식이 있나 없나 간식을 찾으러 가는 목적으로 바뀌어요. 바꿔 말하면 간식을 찾으러 갔는데 간식이 없으면 화단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잘했어.
목적을 잃었으니까 화단에서 나오죠. 네. 꽃밭을 또 들어가시나네. 돌았다 돌았다. 꽃밭을 안 가고 약간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예쁘네요, 정말. 엄마한테도 이렇게 명득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좀 더 가정에도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